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 그때 당시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있었는데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억의 4대 명물은 해상 다이빙대, 해상 케이블카, 포장유선, 구름다리. 그래서 지금 구름다리도 아주 멋지게 재건설되었죠. 여기 해상 다이빙대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상 다이빙대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있어요. 셀마 태풍대에 이게 철거가 되었다는데 다시 만들어졌죠. 포장유선이란 뭔가요? 1960년계 정원 8명 유선 8명 내로 1시간 운행요금 6천, 7천원인데 비쌌네요. 자 구름다리 옛날 모습. 아 그렇네. 와 멋지다. 저거는 뭐야? 축약 작게서 지금 건설은 축소. 오. 여기 타임캡슐이 묻혀있네요. 이게 2013년 8월 1일에 개봉한대요. 우리는 못 보겠네요. 아, 못 보겠네요. 그래도 네. 뭘 묻었을까요? 남은 사람 자기 손을 묻었겠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114를 하잖아요. 송도 해안 볼레길이에요. 볼레길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많네요.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겠네요. 체력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1코스, 1시간짜리입니다. 현인 선생님 노래하는 데가 어디죠? 현인 씨 노래 나오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현인광장. 깊이 휘날리는 신라의 달밤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저씨가 틀어놓은 거. 아, 그래. 지금 나온 노래는 뭐예요? 몰라요. 이것도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뭐죠? 구세여라 금순아? 아닌데요. 신라의 달밤이 제일 현인 선생님 뭐의 첫 번째 아니, 곡이다. 이 노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차 흩날리는 그 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구세여라 금순아지. 노래하는 나그네. 그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아저씨 갔다. 자 스탑하고 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꿈이요 다시 한번. 어? 꿈이요 다시 한 번. 그런 노래도 있나? 잘 모르겠네. 패스. 조금이라도 들어봐요, 그래도. 여기가 현인 선생님. 현인 선생님을 위한 광장이에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봤다. 근데 8시까지인데 지금 9시인데 아직도 하다니 그건 잘 모르겠고 1분 들어보시죠. 속속에 사람